1대1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를 욕하고 험담한 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. 따라서 관련 징계를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. 원주 교육지원청의 처분을 도 교육청이 취소한 겁니다. 내밀한 사적 대화 내용까지 처벌하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습니다. 황구선 기자입니다. 친구와 SNS 1대1 채팅방에서 다른 친구를 욕하면 학교 폭력으로 처벌받을까? 작년 말 원주에서 불거진 비슷한 사건에서 원주 교육지원청은 학교 폭력이 맞다고 결론 냈습니다. 다만 1대1 채팅방에서 친구를 욕한 학생은 물론 자신을 욕하는 대화 내용을 부적절한 방법으로, 즉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된 채팅방에서 확인한 상대 학생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원주교육지원청은 두 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 처분을 내리며 상호 서면 사과를 결정했습니다. 둘 다 잘못이 있다는 이 결정은 불과 5개월 만에 뒤집혔습니다. 상대 친구가 볼 수 없는 1대1 채팅방에서 욕한 학생에 대한 처분을 강원도 교육청이 취소한 겁니다. 1대1 채팅방을 불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애초에 피해를 볼 일이 없었고, 위법하게 수집한 험담 내용이 학교폭력 증거로 쓰이는 건 잘못이라는 이의 제기를 받아들인 결과입니다. 그 결과를 가지고 불복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행정심판위원회로 다시 신청을 하신 거였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거예요. 당사자들한테는 다 보내드렸고요. 신뢰관계에 있는 두 청소년의 비밀 대화가 제3의 학생을 모욕한다고 보기 어렵고, 사적인 비밀 대화 내용을 모두 통제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본 겁니다. 특히 내밀한 비밀 대화에 모욕적인 발언이 있더라도 상대에게 전해질 수 없었다면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판례를 적용했습니다. 만약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처음부터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나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. 둘 다 잘못해서 한쪽만 잘못으로 교육당국이 판단을 변경했습니다. 근거는 누군가 자신을 험담하고 욕하는 걸 알아내는 과정에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. 해당 학생의 엄마는 실제로 험담 내용을 학교에 알려 정보보호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.